경부고속도로 동탄분기점과 기흥동탄 나들목 구간, 왕복 10차로를 오가는 차들. 거대한 터널 속으로 차들이 사라지더니 넓은 공터가 나타납니다. 지난달 28일 국내 도심고속도로 중 처음으로 지하화한 구간입니다. 기존에 구부러져 있던 도로 4.7km 구간을 곧게 펴면서 일부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지하도로 위 새롭게 생긴 공터에는 축구장 12개 규모의 도심공원이 들어서고 단절됐던 도시를 하나로 연결하는 일반도로가 지어질 예정입니다. 해당 구간은 지하고속도로 시범 사례로 주목됩니다. 현재 지하고속도로는 정부 주도로 4곳, 민간 사업으로 2곳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옆으로 확장해주는 사업이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정부가 지하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기존의 도로 용량을 좀 키워보자 그런 어떤 취지로 지금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하고속도로가 생기면 상습 정체가 해소되고 주변 지역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태계원 나들목부터 판교 분기점 구간과 경부고속도로 기흥 나들목부터 양재 나들목 구간, 경인고속도로 청라 나들목부터 신월 나들목 구간, 영동고속도로 신갈 분기점부터 과천 나들목 구간까지 총 103km 구간의 지하고속도로를 추진 중입니다. 영동고속도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이며 나머지 고속도로는 왕복 4차로에서 6차로 규모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지하고속도로가 건설되면 통행시간이 최대 3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민자 사업으로 진행 중인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서창 김포 구간은 가장 빠른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3개 구역으로 나뉘어 지하화가 논의돼 눈길을 끕니다. 정부 사업과 더불어 양재나들목 북쪽으로 서울시의 경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양재고양 민간 지하고속도로 사업이 논의 중입니다. 서울시는 양재나들목부터 한남대교 남단까지 7km 구간을 국토부와 협력해 지하화하고 도로 위에 선형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40m에서 60m까지 깊이의 대심도에 기흥부터 고양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있고 그 위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부간선 지하도로, 상부공원이 층층이 조성되는 겁니다. 민자사업으로 논의 중인 양재고양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와 서울문산고속도로를 지하로 잇는 것으로 진행 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끝나면 사업이 확정됩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20km가 넘는 대심도 지하고속도로가 없는 만큼 설계 단계부터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하 폐쇄된 공간에서 운전자가 갖게 되는 부담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가 사실 우리가 깊이 고민하지 못한 부분들이에요. 한 번에 갈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상으로 한번 나왔다가 들어가는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 안전과 직결된 화재나 사고 등에 대한 대처 방안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화재가 제일 걱정이 되고요. 어떻게 이거를 관리할 수 있을지 이런 게 하나 키포인트인 것 같고. 차선 변경이 잦아 정체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도로 진출입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쟁점입니다. 지하도로의 좀 정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진출부 출구의 위치를 도로 중앙이냐 측면이냐를 고민하고 진출해서 인접교차로 빠지는 사이 거리를 적절히 책정을 해서 설계 단계에 좀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 역시 안전한 지하고속도로 건설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가장 그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안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하고속도로 안전 관련 연구 개발을 2028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TBS 최혜원입니다.